귤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하입니다. 자, 두서 없이 시작하는 오늘의 콘텐츠 이야기. 자, 표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의 실루엣은 뭘까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주머니 괴물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학교에서 학교래 TV에서 틀어줬는데 그 실루엣을 가지고 퀴즈를 맞추는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주 정말 오박사 그 아저씨 아주 관사한 아저씨였어. 아, 이렇게 실루엣을 줘. 그래갖고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이랬어. 그래서 아 이거 당연히 찌리리공이지 막 이랬어. 찌리리공 어디 생겼냐면은 당연히 생긴 애가 있어. 당연히 얘기했지.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 뭐야 위에서 본 풀인. 위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삐쭈? 우리 마케팅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실루엣을 몇 가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루엣을 가지고 캐릭터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냥 첫 번째 주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 요사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뒤구르기 하면서 봐도 피카츄야. 이거는 KTX 타고 가면서 봐도 피카츄야. 하지만 분명히 나를 갖고 놀 생각인 거지, 그죠? 자, 일단은 한 번쯤은 속아 넘어가 줘야 돼요, 그죠? 아, 한 번쯤은 속아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일단 정해의 선택. 근데 피카츄. 일단 저. 피카츄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추측. 분명히 이렇게 귀여운 옷을 입은 아, 퍼피츠를 분명히 그렸을 거예요, 그죠? 아, 이거는 피할 수 없어. 내가 우리 마팀을 믿고 있다고. 자, 오늘 나온 모든 실루엣 전부 다 펌피츠 한 번씩 그려볼 겁니다. 아, 어떻게든 짜맞춰서 펌피츠를 그려볼 거예요. 아, 좋아요. 어, 귀엽습니다. 삐쭈? 다음. 슈슈슈슝. 빠밤. 요사원의 두 번째 실루엣. 야, 이것도 저기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지금 또 아무리 봐도 까나쌤이야. 자, 이 캐릭터 뭐냐면은요, 우리 네옴 아카데미 까나 선생님의 오너 캐릭터가 아닐까 라는 첫 번째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추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상당한 무언가를 원해. 펌프치는 떠올리고 만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자, 저희 추측 하나쌤. 하나쌤입니다. 이거는 그냥 느낌이 왔어. 약간 느낌이 왔어요. 하나쌤이 뭘 했냐면 일단 머리를 묶었어. 이렇게. 아니야. 좀만 보세요. 이게 그렇게 끔찍하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끔찍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쌤이 펌을 했어. 하나쌤의 강력한 펌인 거지. 자, 그리고 이쪽에는 후드티. 자. 아니, 괜찮죠? 아, 이거 약간 신빙성 있는, 약간 그럴듯한 추측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뭐, 하나쌤 약간 펌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쌤의 홍조. 아, 좋아요. 약간 마음에 들었어요. 삐쭈? 자, 다음 갑니다, 또. 이번에는 카니님의 지원입니다. 카니님. 아, 이것도 아무리 봐도 카니처럼 생겼어요, 그죠? 하지만 한 번쯤은 속아 넘어가 드립니다. 아, 좋아요. 가봅시다. 아, 근데 뭔가 잠깐만, 아니 뭔가 이상해. 우리 칸이 이렇게 목이 굵다고? 칸이 이렇게 어깨가 좁다고? 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선크림 메이크업표 칸이. 일단 근데 얼굴이 뭔가 이상해. 이게 아니 나 칸이 어떻게 그럴지 진짜 짐작이 안 가. 보세요, 머리가 약간 그렸을 때 약간 크기가 부족해. 아, 뭐지? 일단 저희 첫 번째 추측 약간 이런 느낌. 아, 잘생긴 카니입니다. 다음은, 아, 고민. 아, 이거 왜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대나무 헬리콥터? 아, 어려워. 좋아, 갑니다. 가자, 도라에몽. 가발 쓴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도라에몽이 생길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아이디어 나쁘지 않았어. 목걸이. 좋아. 조금 더 빨갛게. 이상하다. 원래 이런 귤밤이 아니었는데요. 자, 룬밤. 갑자기 룬밤화. 삐쭈? 저의 두 번째 추측. 아, 이 그림 약간 너무 어려워. 아, 하나만 더 해보고 싶거든요. 질 수 없지. 펌피츠가 빠지면 안 되죠.
컴퓨터. 컴퓨터 어떻게 넣어볼까? 자, 이제 어떻게든 형태를 잡아보자. 자, 뭐냐면요. 이것도 피치입니다.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어? 피치님 뒤에 카리님. 어? 약간, 어? 오케이. 이제 진짜 알았다. 아니야, 이거 진짜 정답이다. 이거 저 확신할 수 있다. 뭐냐면은, 판넬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티를 내줍시다. 좋아. 아, 이거, 포토존 같은데 보면은, 막 한복 입은 캐릭터 얼굴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서, 카니 판넬의 고개를 내밀고 있는 폼피츠. 아, 좋아요. 삐쭈? 아, 이거는, 자, 일단은, 이거 네오링인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야. 네오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네오링일 리가 없어요. 아, 이게 뭘까? 이게 빨대. 근데 제가 너무 지금 마팀한테 너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요사원. 내가 이상한 거 해도 돼요? 이상한 거 해도 나 화내지 않을 거죠. 이 빨대를 좀 이어보고 싶어. 이렇게 이어보고 싶어요. 요거는 약간 귀여운 원숭이 모자 어때요? 좀 귀엽지 않나요? 아, 좋아 영양 보충하는 요글링. 오,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어요. 괜찮죠? 삐쭈? 카니. 자, 양심 있습니까? 자, 이거는 생각을 해보자. 일단 좋아, 두 손을 받아들이지. 자, 1번 떨대입니다. 2번 약간 둥글 넓적해지신 풋쌤이다. 넓대대해진 풋쌤이다. 자, 3번 자, 완쌤이다. 4번 그 위에서 본 홈피치다. 자, 지금 저의 그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 요거거든요. 고개를 숙인 삐쭈. 아, 만약에 요거일시 이거는 너무 저거죠. 약간 야비한 거지. 사실 야비하다고 할 수 있지. 농담이고요.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네버지 후보. 다음 귤이다. 귤. 귤인데 이게 약간 위에서 본 거지. 이렇게 위에서 본 귤이다. 삐쭈?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작품들의 우리 실루엣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자, 저는 요사원의 요 실루엣을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은, 어떻게 추측했냐면은, 자, 1번 피카츄다. 2번 폼카츄다 했는데, 자, 정답 공개합니다. 빠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요사원의 요 첫 번째 실루엣 약간 비슷했어. 근데 야, 진짜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워, 그죠? 그래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 그죠? 아, 자, 다음 두 번째 요사원의 두 번째 요것. 자, 이 실루엣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쌤이었고요. 자, 보자. 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약간 비슷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절반은 맞았다, 그죠? 근데 진짜 귀엽다. 좋습니다. 다음 옥사원의 그림 한번 볼게요. 옥사원 실루엣 요거였어요, 그죠? 제가 이걸 어떻게 추측했냐면은, 첫 번째는 네오링일 것이다. 약간 가짜 네오링. 두 번째, 약간 양모자를 쓴 펌비쥬일 것이다. 세 번째, 요구르트일 것이다. 원숭이 코스프레를 한 요구르트일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요. 정답! 정답, 너무 귀여워. 귤을 달고 수박을 먹고 있는? 이게 너무 양심 없지 않나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그래도 솔직히 약간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거 봐. 일단 뭔가를 먹고 있는 요구르트란 사실이 조금 닮았어, 그죠?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카니의 이 실루엣 대체 정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약간 잘생긴 카니의 목까지 나온 버전. 두 번째, 도라에몽. 세 번째, 카니의 그 판넬 뒤에 있는 폼피츠였는데, 정답은요,
정말 양심 없게도 나무에서 태어나는 호비즈. 야, 이 진짜, 야 진짜 너무했다. 정말 너무했다. 삐쭈? 자, 다음 세 번째 칸이, 세 번째 칸이 이번에 정말 양심 없는 픽이었어요. 자, 뭐냐면은 이게 문제였어. 동그라미. 자, 폼비즈의 추측 1. 살쌤이다. 2. 살찐 푸쌤이다. 3. 완쌤이다. 4. 위에서 본 폼비즈이다. 5. 귤이다. 했는데, 야, 이건 사실, 이것도 약간 양심 없는데, 귀여워서 봐드립니다. 자, 귤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연한 카니. 아, 좋습니다. 근데 나름 귀여웠어. 이거는 양심 없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삐쭈? 자, 요렇게 해서 아주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자, 실루엣 퀴즈 어때? 좀 재밌으셨나요? 정말 간만에 진행하는 재미용 콘텐츠이니 만큼 여러분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하늘 무슨 밤 되시면 될까요? 좋은 밤, 행복한 밤, 귤밤 되세요. 바이바이. 이놈의 검은 거. 자, 아, 괜찮았어요. 특히 얼굴도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귀여운데?